안녕하세요. 오네오빠 사장 오네오 사장입니다. 예, 오늘은 다양한 종류의 술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는 그레이구스라는 보드카입니다. 보드카. 예. 그리고 이 아이는 호세꾸에보 데킬라죠. 그리고 봄베이 사파이어 진. 이건 토닉 워터. 레몬을 준비를 했습니다. 왜 레몬을 준비했냐 그러면 이 세 아이와 레몬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소금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 데킬라는 멕시코 술이고요. 선인장으로 만들죠. 원래는 그냥 멕시코 사람들이 그냥 소주처럼 그냥 꿀떡꿀떡 마시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 이렇게 소금을 이쪽에 뿌려서 요 레몬과 함께 뭐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. 원래 멕시코나 그런 쪽에서는 요 여자 이렇게 바텐들이 여자들이 되게 많대요. 그래서 요 가슴 쪽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살짝 뿌려가지고 이렇게 마신 다음에 그 가슴을 핥는다는 진짜 그렇다 그러더라고.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하느냐, 사실 좀 지저분하잖아요. 손인데 왜 여기에다 하냐. 그러니까 손 중에서는 얘가 제일 부드러워서 그런 건가 봐. 핥고 그러지 마십시오. 아 진짜 위생이 안 좋습니다. 예. 그냥 마무리 입가심을 레몬으로 한 조각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레몬을 이렇게 잔에다가 떨어뜨린 후에 만약에 이제 이거를 데킬라라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붓고, 예. 그 다음에 토닉 워터를 타서 마시는 방법이 이 세 명한테 다 어울립니다. 이 봄베이 진에다가 레몬 한 조각 놓고 토닉 워터를 타면 뭐가 될까요?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진 토닉이 됩니다. 예. 그리고 토닉 워터에다가 이렇게 그레이구스를 섞어서 먹으면 그냥 모드카 토닉 스푼이나 이런 걸 달라고 하세요. 그래서 이 레몬을 컵에다 넣고 으깨세요. 껍질까지. 껍질에서 나오는 그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껍질까지 으깨서 스트레이트 한 잔 정도에 넣은 다음에 얼음 넣어가지고 토닉 워터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마시잖아요. 엄청 맛있는 칵테일이 돼요. 보드카 같은 경우에는 칵테일 만들 때 베이스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 뭐 얘를 오렌지 주스에 타 먹으면 스크류 드라이버가 되고요. 보드카가 무색 무미 무취거든요. 그러니까 색깔이 없고 무색 무미 맛이 없고 그리고 취 향이 없어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향을 첨가를 했죠. 이렇게 배향 배향이라서 얘는 그 우리나라 갈아 만든 배와 또 같이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. 봄베이 진 같은 경우에 진 자체가 솔향이 굉장히 나가지고 이 토닉 워터와 이 레몬과 만났을 때는 아주 청량감 있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. 요런 거 왔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. 샷잔이랑 요런 거 주거든요. 얼음이 있을 거고 보통 물이 있을 거고 요런 토닉 워터 같은 게 나올 겁니다. 그러면 그냥 가만히 의연하게 딱 제토하는 거예요. 이거 다 타먹는 거야. 이거를 토니어는 그냥 마시라고 준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 물을 물은 그냥 마시라고 준 거지.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그냥 먹어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.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소금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술을 한 잔 마신 다음에 이 소금 한 꼬집 딱 먹으면 아 정말 그 술의 맛이 쫙 납니다. 아우 짜 씨. 당황하지 마시고 뭐 그냥 일단은 넣으세요. 넣어서 이렇게 탁 먹으면 너 왜 원래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 임마 촌놈들 새끼들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임마 이러면서 소금도 좀 넣어서 이렇게 뿌려서 드셔도 돼요. 여러분들 이 데킬라를 탄 데다가 토니워터 해가지고 소금을 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굵은 소금들이죠.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잖아요. 그러면 맛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. 절대 실론티나 이런 거에 타먹지 마세요. 그 뭐 맛 완전히 배립니다. 토닉이나 아니면 탄산수 그냥 일반적인 탄산수 그런 탄산수에 타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서 데킬라, 진, 뭐 모드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마시거나 이렇게 섞어먹는 재미라서 이렇게 한 대 모아봤고요.
아, 뭐 다양한 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관심을 조금만 가지시면 또 즐겁게 다양하게 술들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대리를 부르시던지 택시 타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. 술과 함께 항상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